근데 조건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새로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 평균치가 나오는데 좀더 빠르게 계측이 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값, 윈도우 10이랑 11이랑 인플렉 차이 얼마나 나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생방에서 예전에 몇번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윈도우 10, 11 이제는 솔직히 차이를 모르겠다. 오류, 이슈 이런 거 관련해서 그게 이제 써도 상관없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카페에 글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윈도우 11이 윈도우 10보다 마우스 레이턴시가 느리다. 유튜버거든요. 게임 로딩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뭐 프레임 비교 뭐몇 가지 했는데 사실 게임 로딩 테스트 이런 거는 테스트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캡처 안 나거든요. 저도 쓰고 있지만 프레임 같은 경우도 사실 윈도우 10이 잘 나오는 것도 있고 11이 잘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건 또 인텔이랑 AMD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게 우열을 가릴 수 있다 정도는 크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프레임이 엄청 캡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좀 눈여겨봤던 내용이 레이턴시 내용입니다. 레이턴시 시스템 사용한 거는 인텔 i9 10세대 사용을 했고 뭐 4070에 메모리 DDR4 4000MHz 뭐 NVMe SSD 쓰고 윈도우 했는데 사실 윈도우는 OS 버전도 정확하게 안 적혀 있어가지고 10, 11에서 세부 버전들도 있거든요. 뭐 22H2D에도 빌드 번호라든지 세부 번호인데 그런 것도 안 적어놔서 사실 전 정확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드라이버 버전까지 맞춰야 되거든요. 글카 드라이버 버전이라든지 막 이런 거다 맞춰야 되는데 칩셋 드라이버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동일하게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도 불분명해서 뭐 적혀 있는 정보로 봤을 때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결론은 윈도우 11이 느리다. 영상에서는 이건 임시로 한 거고 뭐 다음 달에 뭐 제대로 된 테스트 한다고 했는데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영상 업로드가 안 됐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됐답니다. 근데 조건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새로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포맷 할 때가 됐고 하기도 해서 지금 포맷을 했어요. 어저께 테스트를 다 줘줬습니다. 진짜 변수 생길 만한 거 전부 다 해서 테스트를 전부 진행을 했고 시스템 같은 경우는 CPU는 AMD 라이젠 7 7800X3D 그리고 메모리는 6000MHz 16기가 이거 오버클럭 다돼 있는 상태 메인보드는 제가 쓰는 거 그리고 글카 병목이 걸릴 만한 데가 잘 없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총두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입력기기 응답 속도랑 이제 인게임 인플렉 두 가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저 아까 카스 인플레이턴시 측정하는 건 인게임 인플렉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입력기기의 응답 속도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USB 신호 왔다 갔다 하는 거기서 딜레이가 생기는 게 OS 버전마다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도 별도로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입력기기의 응답 속도 측정하는데 눈증 DMD에서 측정해 사용하는 이 장비를 사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걔는 하드웨어 단에서 아웃풋을 뽑을 수 있는 포트가 달려있는 보드만 쓸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 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메인 시스템에서 테스트를 하려면은 USB로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썼어야 되기 때문에 정밀도가 걔보다는 좀 더 떨어지는 장비입니다. USB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벤치마크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측정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프로그램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웹페이지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라서 수치가 정밀하게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략적인 측정에만 사용을 하는데 이번 테스트는 그래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좀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거는 총 100회, 총 5번 했습니다. 이상치가 생기는 거예요. 다 빼버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네시스 8K 기판 플러스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계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 8K 기판에 이 측정 장비를 연결을 해서 USB로 연결을 한 다음에 측정 장비에서 신호를 보내고 그게 제네시스 8K 기판에서 신호가 들어온 걸 다시 USB로 받아서 이 키가 입력이 됐다라는 걸 확인을 측정 장비에서 해서 딜레이를 측정하는 방식이거든요. 인게임 인플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테스트를 진행을 했냐면 인플렉 측정하는 장비가 여러 개 있는데 요걸 사용을 했습니다. 예전에 조르고 졸라서 받았던 엔비디아 LDH입니다. 예전에 한번 졸랐던 적이 있었죠? 제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졸인데 왜 날 안 졸냐? 해가지고 막 징징거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엔비디아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 늦은이님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아냈던 건데 이거가 제가 알기로 첫 번째 버전이고요. 두 번째 버전이 여기 버튼 들어가 있는 거 그 클릭 에뮬레이션 되는 친구고 세 번째가 최근에 나온 건데 그거는 국내에서 아마 퀘이사존이랑 쿨엔조이 두 군데밖에 안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에뮬레이션이 안 됩니다. LDAT 체크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 USB 신호를 여기서 이제 키보드 마우스 클릭 에뮬레이션 해가지고
가지고 신호를 보내는 기능이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말고 이 다음 버전 개부터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이제 마우스 신호를 연결을 해가지고 클릭 보낸 거랑 여기에서 입력이 된 거 이 사이에 딜레이를 얘가 디스플레이 요 받는 거랑의 시간 차를 측정을 해가지고 인플렉을 측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마우스 자체의 인플렉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마우스를 인플렉을 최대한 짧은 장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인플렉 측정하는 거 제작 임시로 보여드릴 때도 사용을 했었던 바이퍼 8K. 이거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측정 장비에서 인플렉이 몇으로 나왔죠? 평균치가 0.16이고 표준 편차가 0.04ms가 나오는, 지금 마우스 중에서는 클릭 응답 속도가 가장 빠른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때 뽑아놨었던 마우스 클릭 신호를 직접 뽑아가지고 이거를 여기 신호랑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당연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평균 응답 속도는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켜야 정확한 인플렉이 나오니까. 완전 정확하진 않지만 평균치라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측정을 했고요. 엔비디아 리플렉스 기능을 사용을 했습니다. 게임은 발로란트를 사용했고, 그 옵션은 엔비디아 리플렉스 같은 경우는 리플렉스 기능을 지원하는 게임을 사용을 했을 때 엔비디아 익스피리언스를 설치를 해서 리플렉스 그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의 빛 이 그냥 깜빡이게 하는 그 네모 박스 같은 거를 낳을 수 있게 지원을 하거든요. 그걸 사용하면 정확한 벤치를 할 수 있어서, 이게 인게임에서 나오는 그 총구 불빛 가지고 하면 총구 불빛이 프레임이 쏠 때마다 달라져요. 어떨 때는 빨리 나오고 어떨 때는 그 밝아지는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그 인플렉이 거기서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그 박스에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게 정밀하게 계측이 가능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ASUS 540Hz 현존 디스플레이 중에 가장 빠른 요 친구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아, 이게 영상에 나온 거랑 비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OS가 이렇습니다.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EH2 19045 3570 현재 기준에서 가장 최신 버전이고요. 윈도우 11도 현재 기준에서 가장 최신 버전인데, 요거에 윈도우 11 같은 경우는 그 베타까지 올려가지고 하는 하나 벤치를 더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 뒤에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요 두 개 요거 입력기기 응답 속도부터 결과를 알려드리면은,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응답 속도가 평균치가 0.09ms로 계측이 됐습니다. 가장 정밀하게 계측 가능한 요 친구로 계측을 했을 때는 0.11ms가 나왔잖아요. 0.09 절대 안 나오거든요, 평균치. 무조건 0.11 그 정도 평균치가 나오는데 좀 더 빠르게 계측이 됐죠.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낮게 계측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을 다 측정했을 때 0.09보다 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예 다 제꼈고요. 평균적으로 0.09 정도로 계측이 됐습니다. 굉장히 잘 측정이 되는 거죠. 윈도우 11로 올렸을 때는 응답 속도가 0.11로 계측이 됐습니다. 제가 측정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계측이 된 거죠. 제가 혹시나 잘못됐나 싶어서 이건 여러 번 더 했거든요. 컴퓨터 껐다 켜보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도 가장 잘 측정되는 게 0.11 정도로 계측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0.02ms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설치된 추가적인 다른 뭔가 드라이버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게임 같은 거 깔고 막 진행을 하면은 이 인플렉이 조금 더 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02 정도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거는 베타 버전으로 올렸을 때입니다. 윈도우 11 베타 버전으로 올린 걸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베타 버전으로 올린 걸 테스트를 왜 진행을 했냐면, 지금 540Hz 모니터는 540Hz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공식적으로 ASUS 여기 사이트에도 올라온 내용인데, 540 모니터 이거 지금 사용을 했을 때 OS가 받쳐줘야 되는데,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500Hz까지밖에 안 되고요. 윈도우 11도 현재는 500Hz까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 기준에서는 10월 10일 기준에 제가 지금 사용한 2621.2428를 사용을 하면은 540이 잠금 해제된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제가 다 해봤어요. 이거 포맷 여러 번 하면서 테스트했어요. 혹시나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안 되고요. 더 최신 버전으로 올려야 되는데 베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영상 찍는 지금 기준에서는 이 버전만 사용을 하면 됩니다. 23H2까지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23H2도 되고요. 22H2에서 261-2500 버전, 그러니까 2428 이 버전 바로 다음 버전 이 친구를 사용을 했을 때는 지금 540을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엔비디아 제어판에서는 540이 보여요. 근데 500 말고 540을 올려서 적용을 하면 적용이 안 됩니다. 구 버전들은.
디스플레이 설정을 오셔서 보면 여기 고급 디스플레이에 애초에 540이 없어요. 근데 얘는 있죠. 지금 아까 말한 정식 버전 두 가지에서는 i540Hz가 뜨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타 버전으로 당연히 올려야 540을 모니터를 쓸 수 있어서 요거를 올리고도 테스트를 한 번 더 진행을 해봤는데 어떻게 나왔다? 인플렉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베타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플렉이 좀 많이 늘어서 0.26ms까지 결과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0.09에서 0.26이면 사실 아이캡 차이가 한 칸 더 벌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베타라서 그런 건지 이 버전 자체가 그런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렇게 계측이 됐다. 뭐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중요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거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게임 인게임 인플렉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를 보시면은 앞에 거는 사실 아무것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왜냐면 짜잔! 인게임 벤치 같은 경우는 제가 500Hz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얘들과 베타로 올렸을 때 540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기까지 결과를 전부 다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뭐가 좀 이상하죠? 뭐가 좀 더 있어요? 전체 창 모드까지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 이게 전체 창 모드는 제가 사실 나중에 테스트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같이 해버리게 됐네요.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테스트를 할 겁니다. 창 모드랑 전체 창 모드, 전체 화면에서 인플렉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 결과를 보시면 당연히 윈도우 11 베타 540Hz를 사용을 했을 때 인플렉이 가장 빠릅니다. 왜냐면 모니터 주사율이 40Hz나 더 나오니까 인플렉이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창 모드랑 전체 화면도 깹차가 나죠. 전체 창모드가 인플렉이 더 늘어납니다. 사실 이 정도가 엄청난 깹 차이가 안 난다고 할 수 있는데 전체 창모드를 했을 때 대부분은 이 프레임이 안정적으로 안 뽑히는 것도 있습니다. 윈도우 10이나 11 같은 경우는 7 때는 아니었었지만 10이나 11 같은 경우는 스터더링이 더 생기는 경우도 꽤나 많거든요. 전체 창모드를 했을 때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은 게임을 하실 때 전체 화면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이는 인플렉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값 윈도우 10이랑 11이랑 인플렉 차이 얼마나 나냐? 사실 안 나요. 벤치 5차 수준입니다. 그냥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난다는 건 그러니까 측정을 뭔가 잘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큰 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수치마다 차이가 나긴 하는데 뭐 이 정도 차이면 사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 디스플레이 측정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가 충분히 날 수 있거든요. 이 게임에서. 아! 그리고 프레임 변이 통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이 실질적으로 크게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체크를 계속 하면서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고 실제 사용자 설정에서 인게임에 들어가서 프레임이 약 1000에서 1150 정도 사이 그러니까 총 쏠 때마다 프레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이 정도 나오는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총 쏠 때마다 윈도우 11 베타 올리기 전에 전체 창대가 프레임 드랍이 조금 많이 심하더라고요. 총 쏠 때 얘는 1000 언더까지 조금씩 떨어졌어요. 980 뭐 이렇게도 보이던데 다른 애들은 1000 언더로 총 쏴도 절대 안 떨어졌거든요. 그게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측정치가 더 밀리게 계측된 거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렉이 순전히 뽑아내는 프레임 차이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프레임 개수 차이에서도 프레임 개수가 낮아지면 당연히 인플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변인 통제를 다 한 상태에서 벤치를 한 게 정확하게 벤치마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변인 통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 윈도우 10을 쓸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540 쓰면은 이것보다 인플렉이 더 줄어들잖아요. 물론 540 모니터를 썼을 때 한정이지만 윈도우 10에서는 540을 지원할 예정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보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ASUS에서도 최신 버전 올린 윈도우 11을 사용하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윈도우 10은 아마 이 500Hz 상한을 풀어주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최신 모니터를 사용을 하시려면은 윈도우 11을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해보면서 느낀 건데 그럼 윈도우 11 쓰세요. 윈도우 11을 쓰면서 문제가 막 생기거나 하는 수준까지만 아니시면은 저는 윈도우 11을 그냥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게임들도 윈도우 11에 맞춰서 개발을 지속해 나가는 게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뭐 윈도우 12도 이제 나온다고 막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24년에 최신 OS를 쓰는 게 아무래도 이 똥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서는 낫기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기서 사용한 OS가 지금 윈도우 10 최신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걸로 측정을 했을 때 격차가 날지 좀 궁금하고 추가적으로 뭔가 더 많이 깔렸을 때 얼만큼 갭 차이가 또 늘어날 수 있는지도 궁금하기 때문에 특히 궁금한 건 뱅킹 프로그램들. 제가 예전에 그 뱅킹 프로그램 테스트 간이로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인플렉 엄청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는 은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아니요. 이번 테스트 뭐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는데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한 뭐 이런 레이턴시 테스트 보고 싶다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근데 아까 보여드린 입력기 응답 속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진 저 정밀한 측정 장비로 나중에 한 번 더 테스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